자, 가등기 문제 좀 많이 풀었고 부기등기 문제도 있었는데 이 문제들은 다 기출 문제예요. 최근 기출 문제 중에 부기등기, 가등기 되게 많이 나온 거죠. 한 4년치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습니다. 최근 한 4년치 중에 오늘 테마 있는 거 기출 문제들은 지금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걔네들 푸시는데 문제를 또 자료 없으니까 또 달라 그랬었는데 기출 문제집에 다 있는 거예요. 뭐 엄청 새로운 문제를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되게 고민을 했어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드릴까라고 하다가 그럼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로. 뭐저 기출 문제 정도는 다 외웠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 걸로. 새로 외우면 되니까. 자, 뭐 지금 실시간으로 한 700명, 800명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좋아요. 1000명 넣으면 제가 문제 제공할게요. 1000명. 입소문. 1000명 넣으면 공약. 오늘 문제 다시 모아가지고 올려놓을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보존되게 할 겁니다. 오늘 맨 처음에 뭐 했죠? 부기등기 했지. 뭐인지 까먹으면 안 돼. 부기등기. 그 다음 뭐 했어요? 가등기. 지금 세 번째 보존등기 할 거예요. 자, 요 정도. 자, 보존등기를 핵심만 이제 추려놓은 겁니다. 핵심만 추려놨는데, 보존등기, 단독 테마로 내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주 내는데, 최근에 약간 뜸하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 문제 중에 제가 검토해보니까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보존등기 하는 경우가 세 가지. 일단 세 가지 봅니다. 처음, 집 짓고 처음 하는 거.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면 내 거니까 내가 단독 신청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보존등기 되는 경우가 있죠. 미등기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죠? 뭐가 들어온 거죠?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경매, 그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요네 가지는 자, 미등기 부동산에 촉탁할 수가 있다. 그게 들어오면 등기관이 나서서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을 넣어준다. 그죠? 근데 만약에 가처분이 풀렸어. 그럼 보존등기 놔둬요, 지워요? 놔둬야지, 그죠? 가처분 풀렸다고 보존등기 기왕 지우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그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이었는데 규약이 폐지됐대. 그럼 누구 거? 취득자 거. 이제 내 거란 말이죠, 내 거. 그죠? 취득자가 내 거라고 자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 그럼 나와서 보존등기 들어간 경우가 보통 세 가지 있다. 됐죠? 자, 좀만 더 갑시다.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전부 전원 다 나와야 돼요. 부동산 일부만 보존등기 할 수는 없다. 자, 집을 져놓고 작은 방만 보존등기는 안 되잖아요. 집 전체를 다 해야지, 그죠? 둘이 집을 졌어. 혼자 가서, 자, 내 지분만 보존등기 할 수가 없고, 자, 둘이 집을 졌는데 혼자 가서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것만은 안 된단 말이죠. 지분만. 권리 일부는 보존등기를 못 합니다. 1인이 가서 전원으로 다 해주는 건딱두개 있죠? 보상. 자, 보존과 상속은 여러 명이 들어갔을 때 혼자 가서 전체를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자기 것만 해달라 그러면 각하사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보존등기는 무조건 전부 전원이다. 전부 전원. 일부는 못 한다예요. 자, 일부나 하면 다 각하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단독 신청했습니다.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 얘기할 거예요. 자, 이거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증명해야죠. 자, 뭘로 증명해요? 장판수특 그랬죠? 자, 토지는 장판수고요. 네. 건물은 장판수특이 돼요. 보존등기,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등기 만들어요, 대장 만들어요? 대장? 뭐라고? 보존등기는 등기 만들어요, 대장 만들어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그죠? 예. 등기부 만드는 거예요, 대장 만드는 거예요? 등기부 만드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놀라운 사실이죠?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 대장 처음 만드는 건 뭐예요? 대장. 신규 등록, 그죠? 또 지적법 넘어가니까 왔다 갔다 했다, 그죠? 예. 원래 공부가요, 하나 꽂히면 그쪽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안 돼,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수업 중에 알려드렸지만, 뭐 제가 추천드리기는 한 과목을 2시간, 길면 3시간, 2, 3시간 범위 내에서 한 과목하고 넘어가야 돼, 다음 과목으로. 그래서 계속 돌아가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3과목 이상 돌려야 돼요. 계속 돌아가줘야지 한 곳에 너무 픽세이션 되면 안 됩니다. 이 꽂히면 알수 있는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굳어버려. 굳어버리고, 그죠? 거기 하나 꽂히면 다른 과목도 까먹어. 여러분, 잠깐 놓으면 다 까먹어 가시죠?
민법 한 이틀 넘으면 아무 생각 안 하잖아. 그죠? 그죠? 마찬가지로 모든 감을 계속 돌아가줘야 돼요. 계속. 예. 뭐 미진해도 괜찮아. 넘어가도 돼요. 그죠?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한 3시간 정도 가면 이건 밀없이 딱 접고 다음 감 넘어가세요. 계속 돌아가다 보면 이제 2주니까 그래도 한 두세 바퀴 돌릴 수 있어요. 공부, 어느 한 과목을 공부할 때 끝까지 다 보겠다 생각하시면 버리세요. 끝까지 다 보겠다 그러지 말고, 자, 중간 보다가 오늘 시간 됐는데 여기까지 더 이상 못 보게 되면 넘어가고 다음번에 그다음부터 보면 돼요.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계속. 자, 지금 장판 수투. 이거는 보존 등기 만드는, 등기. 대장 만드는 거는 신규 등록, 지적법상. 공 있으면 매립 사업을 했어. 땅이 생겼죠? 그러면 등기부터 만들어요? 대장부터 만들어요? 대장 먼저, 대장. 대장, 신규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 신규 등록 신청 의무가? 있어요? 기간도 있어? 60일? 60일. 60일 이내 신규 등록 해야 한다. 60일 신규 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없다. 신규 등록해서 대장이 처음 만들잖아요. 자, 신규 등록해서 대장 처음 만들 때 등기 있다, 없다? 없다.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없으니까, 자, 등기상 증명서를 갖고 갈 수가 없어. 신규 등록, 대장 처음 만들어 갈 때. 그럼 뭘 갖고 가? 그죠? 중공공사. 내 이 공사 받아 메꿨다, 이거지. 네? 그런 놈이 둘이 왔으면 어떡해? 법원 갔다 와라, 판결. 아무도 안 오면. 뭔 장관이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그죠? 예, 네, 그런 거 갖고 가가지고 대장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소관청에서 얘가 첫 번째 소유자다라고 대장에서 한번 써줘. 그럼 대장을 등본 띄어서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등기하러 오는 거지. 그럼 장이 뭐야, 장. 대장. 대장상 최초 소유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소관청에 확인해서 써주잖아요. 그걸 들고 지가 온 등기소에 오는 거예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기소에 오다가 죽었어. 죽으면 어떡해? 상속인이 와야지. 보셔, 상속인. 상속인이 바로 보존기할 수가 있다. 자, 상속인을 다섯 글자로? 포괄승계인. 자, 포괄승계인이 첫 번째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포괄승계인은 상속인도 있지만, 포괄 유증을 받은 자. 또 포괄 승계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예. 자, 원래 유증을 받은 사람은 바로 보존 등기할 수가 없었는데,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포괄 승계인으로 인정을 해줬어. 이게 한번 개정됐어요. 원래 유증을 받았으면 직접 1번 보존 등기로 못 들어옵니다. 상속인이 1번 넣고 나는 2번. 이게 원칙이었는데, 자, 포괄 유증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포괄 승계인의 포괄 수증자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특정 유증을 받았다, 증여받았다. 이런 사람은 최초가 아니죠? 그럼 얘는 1번 보존 등기 할 수는 없고, 자, 첫 번째 소유자 1번 보존 넣고 나는 이전을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이전 등록을 받았으면 등기도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죠? 자, 이전 등록 받으면 보존 등기 할 수가 없다. 자, 절대 안 돼요. 예외가 됐어요. 예외가. 자, 이전 받았으나 국가로도 받았대. 그럼 얘는 최초로 봐주는 거예요. 얘는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장의 장. 장. 대장상 최초 소유자. 대장을 처음 만들었으니까 신규 등록은 됐고, 그거 가지고 등기하러 온단 말이에요. 포괄승계도 된다. 그죠? 근데, 자, 이 대장상 최초 소유자. 얘가 가짜래. 진짜 소유자가 따로 있대. 어떻게 해요? 한판 해야지, 한판. 자, 판결. 자,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뭐라고요? 종류를 불문한다. 써 있잖아요. 종류 불문. 자, 판결에 종류를 불문한다. 그래서 이행 판결도 되고, 형성 판결도 되고, 확인 판결도 되고, 확정만 되면 다 된다. 확정 판결이면 무슨 판결이든지 다 된다. 확정돼야 된다. 그렇죠?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이행 판결 어디서 배웠어요? 그건 단독 신청 배우면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에서는 이행 판결. 네, 보존 등계 판결은 판결의 종류를 불문하고 확정되면 다 된다. 그렇죠? 판결. 자, 대신에 이 판결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야 돼.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상 소유자인데 그런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 뭐가 나오냐? 자, 대장이 아무도 안 서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자, 토지는 국가한테 소송을 할 수가 있고,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은 보통 시장, 군수, 구청장, 지자체 상대라는 거예요. 지자체. 건축물 대장을 지자체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토지 대장은 국가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장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만 간단히 하면,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항상 답이야. 건물 국가 X예요. 건물 국가 X. 예, 토지는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 판, 수는 뭐예요? 수용. 자, 미등기를 수용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치고 들어옵니다. 자, 등기된 걸 수용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걔한테 이전 받으면 되는데, 아예 미등기인데 수용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1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하면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됐죠? 요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수용, 보존 등기. 특 뭐예요? 특.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확인해주면 토지가 돼요, 건물이 돼요? 건물이 돼요, 건물. 건물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시장은 잘 안 내더라고요, 일부러. 예, 안 내는 거예요. 그죠? 안 내고 보통 이제 군수, 구청장 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는 군수를 자꾸 내더라고, 군수. 군수의 확인으로 토지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군수 확인으로 건물 보존 등기. 자, 특별자치 도지사가 누구요? 세종시는 무슨 세종시야? 특별자치 도지사. 제주도지사, 제주도지사나, 뭐, 세종시장도 시장에 들어가긴 하겠지. 근데,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확인해주면, 자, 토지는 안 돼요. 건물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얘네들, 건물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보존등기를 신청하러 갑니다. 자, 보존등기 신청하러 가요. 신청하러 갈 때, 자, 등기 원인 일자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존등기 신청하러 갈 때 원인과 일자는 쓸 필요가 없고 등기부에도 안 씁니다. 예. 자, 보존등기 신청하러 갈 때 자, 등기표 일정을 제공해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몰래. 그죠? 첫 등기할 때는 보존등기 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등기표 일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인감증명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제3자 허가서 등 안 낸다. 그럼 뭐 내냐? 대장 등본대. 대장. 대장. 장판소 등 대장. 예. 그다음에 내 주소 여기요. 저 주소 증명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그리고 나서 완료됐어. 자, 보존 등기가 완료됐어요. 완료됐어요. 첫 등기가 딱 났어. 그러면 자,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자, 이게 두 가지예요. 자, 내가 단독 신청으로 들어왔으면 명신이 있어, 명신. 그러면 작성 통지 한다. 근데 이게 자, 직권으로 들어온 거래. 보존 등기를 내가 신청한 게 아니었대. 그럼 얘는 명신이 아니잖아요. 자, 명신이 아니면 자,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죠. 완료 통지. 완료 통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자,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신청을 해서 맞춰졌으면 신청해서 맞춰졌으면 작성 통지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신청한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 경우라면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신청할 때인지 완료된 건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여기까지 보존 등기 봤고요. 자, 보존 등기에 대해서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많이 보여드렸던 예, 견본 같은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부동산 일부도 X고 권리 일부도 X고. 그거 아시죠? 보존 등기 무조건 일부 나면 안 됩니다. 전부 전원이에요. 그다음에 처분하는 거, 처분 팔아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자료 다 있습니다. 자, 처분하겠다는 거, 부동산 일부는 분할 전에는 처분할 수가 없다. 분할하면 두 개니까 일부가 아닌 거예요. 예. 일부 상태는 처분 못하지만 지분은 팔 수가 있다. 자, 각자 지분은 저당을 잡을 수도 있고요. 자, 용익이죠. 빌려 쓰는 거. 자, 부동산 일부를 빌릴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뭐가 필요하죠? 도면, 도면 처분에서 빌릴 수 있어요. 자, 지분은 빌려 못 빌려, 못 빌려. 자, 이따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일단 보존 등기는 일부나 무조건 안 된다요. 자, 이건 됐고요. 예, 자,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 예, 자, 공유자 전원이요? 전원이요? 전원인지 어떻게 알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세 사람이니까 전원이지 뭐. 그렇죠? 그래서 1인이 가서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다. 1인이 가서 전원 명의로. 전원이 가서 전원 명의로. 자, 혼자 가서 자기 지분만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들어왔으면 전원이 다 들어왔으니까 혼자 갔든 전원이 갔든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제 지분을 팔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지분은 공유지분, 합의지분? 공유지분. 여기 써있네. 공유자라고. 그죠? 합의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를 못한다 그랬지. 좀 많이 했어, 이제. 자, 공유지분의 일부를 팔 수가 있어요. 자, 3분의 1의 절반 얼마? 6분의 1. 자, 6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소유권 일부 이전. 자, 1-1의 2예요. 자, 2입니다. 2.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도 주등기. 이전, 소유권 이전 전부 다 주등기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할 때는 다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네, 소유권 이전. 그래서 얼마 넘어갔어요? 6분의 1이죠. 그렇죠? 누구한테 갔어요? 송준기한테 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일부를 이전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공유 지분 이전할 때는 지분을 쓴다 안 쓴다? 쓴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2분의 1 쓰면 안 돼요. 가로 열고 6분의 1. 자, 총 넘어가는 거 써줘야 됩니다.
자, 직권 보존등기 좀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니? 그러니까 얘는 원인 당연히 없고요. 접수일자도 없어. 그럼 제가 신청한 게 아니죠. 예, 등기관이 직권으로 넣어준 거예요. 자, 언제 들어왔니? 그러니까 3월 5일 날 들어왔는데 3월 5일 날 가처분이 접수된 거예요. 가처분이 촉탁된 거죠. 예, 그럼 이걸 해주려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열어준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직권 보존등기하고 넣어줄 수 있는 게요.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이 외에 몇 개 더 있어. 근데 걔네들 나오면 그냥 찍어도 돼.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요 네 가지만. 이 외에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그럼 이거 안 해줘요.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기를 촉탁했으면 등기관이 직권 보존등기 한다. OX. X예요. 그런 거 나오면 안 돼. 자, 여기서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꼭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을 넣었을 때. 그 다음 특별하게 임차권 등기 명령 들어왔을 때. 요 때만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열어주고, 요 가압류, 가처분을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이때 가처분이 풀렸다고 보존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직권. 직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내가 신청한대. 자, 내가 신청한대. 신청한다면 신청서 써야 되겠죠? 예.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요. 자,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거래 가액도 써야 되고요. 등기 원인 일자도 써야 돼요. 그죠? 근데 보존 등기 달라요. 자,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거래 가액이나 뭐 등기 원인 같은 게 없어요. 자, 대신에 꼭 기억하실 게 신청 근거 규정이 있어. 신청 근거 규정이요. 자, 몇 호까지 있다? 65조 1호, 2호, 3호, 4호. 이거 볼까? 장, 판, 수, 투에 따라서 1, 2, 3, 4 쓰는 거예요. 장판 수특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장 장이 왜 장 대장 판은 판결 수 수용 특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까지 거기에 따라서 1, 2, 3, 4를 써야 돼요. 그죠?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어떤 분 순서 바꿔서 특수 장판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장판 수특 이렇게 해야지. 순서에 1, 2, 3, 4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는 신청 근거 규정을 쓴다 안 쓴다? 쓴다. 이게 65조. 됐죠? 다른 등기는 이런 근거규정 없어요. 보존 등기니까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자 뒷면을 보시면 이전 등기 신청서는 보통 등기필 정보가 들어가요. 의무자 등기필 정보. 이거를 권리자 등기필 정보 그럼 틀립니다. 예, 제공이니까 의무자 거. 자 그다음에 계약서 내세요. 뭐 인감 내세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자 보존 등기는 그런 게 없어. 보존 등기는 등기필 정보 자체가 안 들어가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랬거든. 그죠? 자 대신에 주소 내세요. 대장 내세요. 이런 거예요. 보존등기 신청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만 간단히 하면,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과 일자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대신에 뭘 써요? 근거 규정. 65조 몇 호까지 있다? 4호까지 있다. 자, 대장 내세요, 주소 내세요. 거래 가액은 안 들어갑니다. 보존등기니까. 예, 등기필 정보도 안 내도 된다. 그죠? 인감증명도 안 들어간다. 제3자 허가 이런 거 없어. 첫 등기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보존등기가 났어요. 났어요. 자, 내가 신청한 거예요? 신청한 거예요? 신청한 거 어떻게 알아? 접수일자 했잖아. 내가 신청했지. 그럼 명신이요? 네 명이야, 네 명이. 네 명을 내가 신청했어. 명신. 자,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자, 등기필 정보 작성은 모든 등기 때 다 한 게 아니라 보존 설정 이전 추가. 보존 설정 이전 추가니까 보존 등기니까 작성해야 돼요. 일단 명신이니까 통지해야 돼. 그래서 보존 설정 이전 추가의 명신일 때 작성 통지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벼서 직권으로 들어온 게 나왔으면 그때는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한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보존 등기. 뭐, 이건 아까 다 한 거니까.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기본서에다 넣어드린 기본서, 우리 공시법 기본서 있잖아요. 예. 각 단원마다 그림 다 넣어놨어요. 넣어놓은 그 내용들이 각 단원 내용을 다 넣어놨는데 요거 보존 등기는 요 그림이 되게 좋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 원칙이고,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도 있다. 그죠? 자, 단독 신청할 때는 내 거다라고 증명해야죠? 증명하는 방법이 장, 판, 수, 특, 돼요. 자, 기타 첨부 정보로 신청서를 내고요. 보존 등기는 원인 증명 정보가 없어요. 등기필 정보도 없고, 자, 인감도 없어. 제3자 없어요. 자, 대장은 들고 해야죠? 대장. 주소 증명 갖고 와야지. 자, 만약에 부동산 여러 개면, 예, 도면도 들어갑니다. 구분 건물이거나 도면 들어간다. 그죠? 다음에 자 직권 보존 등기는 정해져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어쨌든 보존 등기가 자, 완료됐어. 그러면 신청했으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고 직권으로 왔으면 작성 통지하지 않고 완료 통지하고 그러면 소관청에도 알려주고 세무에서도 알려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존 등기를 한번 쭉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문제 한번 보죠. 문제.
자, 시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천천히 풀어보세요. 안 보여? 글씨가? 화면이? 화면이?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가, 가, 가. 예, 예. 왔어, 왔어. 예. 글쎄, 이쪽이 안 켜진, 이쪽이 켜있구나. 자, 1번. 자,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호를 기재 안 한다. 1번 바로 답이죠? 예. 자, 보존등기 있는데 그걸 또 보존등기 할 수는 없다. 중복등기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군수 확인이죠? 군수. 자, 군수 나오면 토지의 건물이요. 건물. 건물 할 수 있다. 있다. 자, 4번. 건물 보존등기 신청할 때, 자, 건물 표시증명 정보. 이게 대장, 대장. 건축물 대장. 대장에 표시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제공해야 된다. 자, 미등기 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촉탁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그죠? 자, 좋은 말도 써있고 답은 1번이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보존등기는 원인과 일자를 쓰지 않는다. 이게 가끔 나와요? 맨날 나와요? 맨날 나와, 맨날 나와. 그죠? 맨날 나와. 가끔 나와, 맨날 나와. 맨날 나와. 맨날 나와. 설마, 그죠? 예. 계속 1번이야? 계속 1번. 그죠? 예. 제가 진짜 너무 어이없는 게 이거 나올 때 저 답 1번이요 그랬어. 근데 진짜 1번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 진짜. 예. 자, 보존등기 등기 원인과 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됐죠? 똑같아요. 자, 대장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이래. 그럼 뭐 상속인 포괄승계죠? 예,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자, 수용했으면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자, 군수는 건물 돼요? 건물 돼. 똑같잖아요. 그죠? 자, 촉탁 들어오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똑같죠? 예. 뭐 늘 쉽진 않아요. 옳은 거, 옳은 거. 자, 몇 번? 4번, 4번, 4번. 수용했으면 보존이가 수 있다. 4번 맞아요. 그죠? 예. 또 1번, 그러면 안 돼, 이거. 요거, 잘못됐죠? 그 다음에 군수니까, 자, 토진 돼, 안 돼. 안 돼. 건물 만든다 그랬죠? 예. 요거는 세무서잖아요. 법원에서 소유권에 대한 감유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어떡하냐? 이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안 해줘요. 제가 항상 등기법의 대원칙은요. 등기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직권으로는요. 법에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에 직권을 하란 말이 없어. 그럼 어떡하냐? 세무서에서 보존등기도 촉탁하고 압류등기도 촉탁하고 세무서 둘 다 촉탁해서 처리해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뭐 그 허접하게 그냥 대충 가겠어요? 악착같이 뜯겠어. 악착같이 뜯지. 세무사 나와가지고 직권 보존등기 아니라 촉탁 보존등기, 촉탁 압류등기 해가지고 받아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거 직권을 안 주면 이 세무사 어떡하냐?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한다고. 자, 촉탁, 촉탁. 됐죠? 예, 왜 틀렸어요? 예, 왜 틀린지 아셔야 돼. 이 구조면 무조건 다 직권을 해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관이 나서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딱 규정된 것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4번. 자, 수용도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있다. 그죠? 자, 5번에 보시면 보존등기 신청, 신청? 신청. 신청하러 갈 때 등기필 좀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 뭘 제공해. 근데 맞춰졌다면 작성 통지 나오겠지. 신청에 들어왔으면. 그래서 지금은 신청이니까 제공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독 신청으로 넘어갈 거예요. 단독 신청. 자, 우리 자료,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직권 등기. 얘네들을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자, 단독 신청. 자, 배워보세요. 네. 자, 우리 등기 절차 개시. 자, 개시. 방법이 몇 개 있어요? 등기 절차 개시. 등기관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 네 가지가 있어요. 예, 신청. 신청 또. 촉탁 또. 직권 또. 명령. 이렇게 네 가지 개시 방법이 있다고. 등기관 일하는 방법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가장 원칙은 뭐다? 신청. 자, 신청은 두 가지죠. 공동 신청이 있고 단독 신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나오겠지. 예외니까. 공동 신청 누구누구? 등기관리자, 등기부자, 공동신청이고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시험에 요즘에 이제 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 안 하고 자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을 해줄 수 있다. 자 직권으로 해놓은 등기들도 많이 있겠죠? 자 직권 보존등기도 있고 직권 변경도 있고 직권 경정도 있고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직권
말소도 있고 등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직권 등기 있는데 무조건 직권 말소금 안 돼. 직권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직권 보존 등기 썼죠? 자,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해주는 경우는 미등기에 뭐가 들어왔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들어오면 직권을 해준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자, 신청 중에 단독 신청할 거예요. 단독신청. 자, 그 다음에 공동신청은 업무 원칙이니까 잘 안 나오는데, 공동신청으로 특별히 딱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유증 있어요, 유증. 유증 공동신청. 그 다음 오늘 배운 변경 삼형제 있죠. 부동산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권리 변경.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 권리 변경, 공동신청. 그죠? 그래서 공동신청 중에 얘네 두 개가 잘 나오고요. 나머지 단독신청을 쭉 한번 정리해야 돼요. 지금부터 할까요? 자, 만약에 공동신청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따라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 한판 해야지, 한판. 판결,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 되면 승소한 권리자 또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거예요. 예. 자, 앞에 칠판 보시면, 자, 무슨 판결이요? 이행 판결. 자, 승소한 권리자 자, 또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죠? 뭐 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는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지만 원고 피고 불문하고 단독 신청한다. 그렇죠? 예. 원래는 이긴 사람이 하는 거지만 여기는 이기구직 안 따집니다. 예. 이 판결이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됐으면 10년 넘어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근데 공정증서는 판결이 아닌 거예요. 이름만 그럴듯하지 이건 전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뭐라 뭐라 써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이게 판결이에요. 판결. 자, 확정된 이행 판결을 가지고 자 단독 신청이 되는 거죠. 자, 판결의 종류를 불문한다. 어디서 봤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장, 판, 수, 득 그때 판결은 종류 불문. 그렇죠? 여기서는 단독 신청은 이행 판결. 그렇죠? 예.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확인 판결이나 자, 확인 판결이나 자, 형성 판결은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독 신청 안 된다. 단독 신청 되는 형성 판결 딱 하나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얘는 형성 판결이지만 단독 신청 되는 거고요. 단독 신청은 이행 판결에서 승소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존 등기는 그런 거 안 따진다. 보존 등기는 내가 첫 소유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떻게 해요? 상속받았지. 그럼 아버지랑 나랑 같이 갈 수가 없죠? 이건 단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등기소에 상속 등기하러 갔더니 아버지가 와 계셔. 그럼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상속은 무조건 단독 신청이죠. 그래서 이거 상속을 요즘은 이제 포괄 승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집 짓고 처음하는 거. 보존 등기. 자, 이걸 포기하면 보존 등기 말소. 이거 전부 다 단독이에요. 자, 보존등기와 보존등기 말소는 단독신청. 하나 더 할게요. 자, 보존등기 말소해버리면 미등기로 가죠. 미등기로 가버리면 원래 만들었던 등기 어떻게 해? 네, 폐쇄. 폐쇄돼요. 자, 보존등기 말소하면 등기기록도 폐쇄한다. 자, 부동산이 멸시되면 무슨 등기? 멸시등기. 자, 멸시등기. 어디 갔어? 자, 여기 없어졌네. 네, 여기 8번 하나 쓸까요? 자, 멸시등기. 자, 멸시등기. 자, 부동산이 전부 없어졌어요? 일부 없어졌어요? 전부. 일부 없어지면 변경이에요, 변경. 자, 전부 없어졌으니까 등기 기록도 어떻게 해? 폐쇄, 폐쇄. 폐쇄. 자, 멸시등기나, 자, 보존등기를 말소하면 폐쇄 절차더라, 폐쇄. 폐쇄. 자, 폐쇄하고 나면 몇 년 보죠? 영구 보죠. 자, 증명서 발급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폐쇄된 등기부도 공개를 다 하고 있죠? 자, 이 멸시등기는요, 신청이요, 직권이요? 신청, 직권. 신청 직권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8번이래니까 8번이래니까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이제 뭐 아 직권인가 이런 곤란해 요즘은 단독 신청 예. 자 단독 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자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거예요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거죠 멸시 등기 단독 신청입니다 그다음에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 신청이죠 자 수탁자가 안 하면 대위할 수 있죠 누가 대위해요 위탁자나 수익자, 수익자 얘네들이 대위할 수 있다. 대위, 대위도 가능하죠. 자, 변경 삼형제 있었어요? 변경 삼형제. 자, 부동산 변경, 명의인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 자, 권리 변경은 공 부부주는 당연하고 이건 형태고 권리 변경은 공동 신청. 자, 권리 변경. 자, 권리 변경이죠. 권리 변경. 예. 부부주 누가 모른다고 이제. 공동신청, 예, 권리, 공동신청. 아, 부부 좀 써봐, 부부 좀. 권리 변경이죠, 부부 좀. 자,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은 주등기, 부기등기. 요 주등기.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부기등기. 권리 변경은 부부죠. 그렇죠? 자, 대부분 변경은 단독이지만 권리 변경만 공동이다. 그랬어요. 그다음 유증은 공동 신청. 자, 유증은 공동 신청. 자, 공동 신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처리합니다. 자, 유증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럼 공동 신청으로 가는 거죠. 자, 유증은 공동 신청해요. 예, 다만 미등기를 자,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유증 받았대. 그럼 바로 보존 등기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럴 때는 보존 등기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당연히. 그건 뭐 공동이 단독이 안 물어봐요. 보존 등기는. 근데 유증으로 공동 신청에 따르면 다 소유권 이전이게 봐요. 이전. 등기된 거를 유증한 거예요. 예. 그래서 포괄 유증도 공동 신청. 자, 특정 유증도 공동 신청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죠. 자, 여기 소재불명. 소재불명. 또 사망. 기억나세요? 사망. 이제 사망. 전세 저당권자가 나 죽으면 안 갚아도 돼. 아까 누구였어요? 나 죽으면 안 갚아도 돼. 저당권 소멸해. 전현미우. 전현미우 있었어. 그죠? 예. 진짜 죽었대. 진짜 죽었으면 어떻게 해? 단독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말소였죠. 예.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줬더니 튀어버렸어. 말소 안 해주고. 어떻게 해? 소재불명이죠? 예. 그럼 어떡하죠? 공시체고 재권 판결 받아서 단독신청으로 말소를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소재불명, 사망. 이럴 때 단독신청 말소입니다. 자, 또 단독신청 말소 하나만 더. 혼동, 혼동. 혼동. 자, 혼동도 단독 신청이죠. 예. 전세권자가 그 집 소유자가 돼버렸어. 그럼 전세권 등기 말소를 내가 해야지 뭐. 혼동도 자, 단독 신청 말소죠. 그다음에 자, 공동 신청 중에 자, 요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포괄 승계인. 자, 아버지가 계약서를 써놓고 등기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들이 대신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 상대방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다음에 승역제 신청해요. 승역제 신청해요. 승역제 신청합니다. 승역지 소유자는 권리자, 의무자.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승역지에 승낙해주니까. 그죠? 그럼 요역지가 권리자. 그래서 둘이 같이 승역제 신청합니다. 그럼 요역지는 직권죠. 요역제는 직권으로 넣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승역제는 신청이고, 요역제는 직권이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다음 페이지에. 자, 다음 페이지에. 자,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넣어주게 돼 있죠. 자, 그럼 승역지에 뭐 넣어요? 승역지에다가 목적과 범위 또 요역지를 넣죠. 요역지에다가는 목적과 범위 승역지 넣는 거지. 서로. 자, 목적 범위는 다 넣어야 되고요. 자, 여기는 신청으로 들어갔고 여기는 직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다가 지역권 등기를 넣는단 말이에요. 승역제도 지역권 등기를 하고 요역제도 지역권 등기를 하는데 승역제만 신청하면 요역제는 직권을 해준다. 이거 외우실 때 요직 그랬더니 요직 그랬더니 이게 또 이제 걱정이야. 하여튼 뭐 만들면 또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그죠? 요직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요직. 예, 그랬더니 자, 이 요역지를 수용했대. 요역지를 수용해버렸대. 그러면 이 지역권 놔둬야 좋아요. 예? 요역지를 수용했대. 이걸 내가 수용해서 먹었더니 옆에 땅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래. 그럼 지워버려야 놔둬요. 놔둬. 직권 말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더니 요직은 직권 말소 한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죠? 예, 요역지를 수용했으면 직권 말소 대상은 아니다. 그죠? 승역지를 수용했으면 직권 말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처음에 지역권을 요역지에 넣을 때는 직권으로 넣지만 이게 수용될 때는 말소 대상은 아니다. 보셔야 돼요. 예. 나한테 필요한데 뭐하러 지워요? 승역지는 지웁니다. 예. 자, 다음.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었죠. 자,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그렇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주소하고 딱 걸려야 돼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주소 딱 걸리면 자, 누가 생각나요? 박찬호 이제 외울 때 됐어, 이제. 자, 직권 보존 등기죠? 예. 네. 아, 직권 변경 등기죠? 직권 변경. 자, 이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을 직권으로 해 주는 경우 요거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주소는 고쳐 준다. 그다음에 자, 4번은 주종 관계 아시죠? 주종 관계. 주종 관계예요. 자,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종도 아프다. 종이 아프면 지만 아프다. 지만 아프다. 주인 안 아프다 그랬죠. 그래서 주된 권리만 말소 신청하면 자, 제3자 권리는 직권 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자한테 뭘 받아와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돼요. 자, 이 제3자가 승낙을 안 써 주면 각하됩니다. 각하요. 승낙 없으면 각하예요. 자, 승낙 없으면 주등기가 뭐였어요? 그건 권리 변경, 부부주, 부부주. 그건 권리 변경이고, 말소나 회복은 승낙이 없으면 각하됩니다. 승낙이 들어오면 말소하면서 직권 말소를 해줍니다. 그렇죠?
다음에 자 5번 좀 조심하세요. 자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를 쳤더니 침해한대 어떻게? 직권말소. 자 승소한 가처분권자를 침해한대 어떻게? 단독 신청말소. 둘 구분하셔야 돼요. 예, 저 뭐가 다르냐? 가등기 가처분 다르잖아. 예. 가등기 가처분 완전 말이 다르잖아 말이. 그죠? 예.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냐? 나도 모르지 뭐. 예. 가등기는 직권말소, 가처분은 단독 신청말소. 침해라는 멘트가 딱 두 번 나와요. 네, 두 번. 자, 가등기를 침해하면 직권말소. 가처분권자를 침해하면 단독 신청말소.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요즘은 가처분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요즘. 요즘 가등기는 꼬박꼬박 나오지만 가처분은 잠깐 몇 년 나오다가 요즘 좀 뜸해요. 그러니까 보통 가등기 침해하면 직권말소. 요것만 봐 놓으세요. 다음에 자, 6번. 관할위반 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자, 걸렸는데 실행이 됐대. 각한데 잘못 실행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직권말소였죠. 저 1호와 2호죠. 이거 이외에 다른 사유는 이왕 실행됐으면 직권말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요거 좀 이따 딱 볼 거예요.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전등기 여기까지 단독 신청. 자, 수용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자, 요게 들어오면 그 수용되는 부동산에 있었던 소유권 외 권리 처분 제한 전부 다 직권말소합니다. 자, 뭐 빼고 상속 빼고, 상속 제외, 또, 요역지 지역권 제외, 이 두 가지는 제외죠, 제외. 물론 이제 위원회에서 봐줘라는 것도 제외인데, 그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상속 요역지 지역권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자, 그래서 직권 등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변경 사명계 다시 봐요. 자, 변경. 이게 거의 뭐 이 표에 해당되는 내용이 안 나오는 애는 없어요. 무조건 나와. 권리 변경이 나오든, 공동신청, 단독신청이 나오든, 신청 의무가 나오든, 표제부가 나오든, 주등기,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완전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말을 풀어내더라도 여기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지문 한두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자, 됐어요. 이제, 예. 관련 문제를 좀 보죠. 자, 앞에 보세요. 네. 자, 15번. 안 보여? 가. 네, 가고 있어요. 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아, 기억부터 볼게요. 자, 말소를 공동으로 하는 거죠? 저당 말소, 전세 말소 공동인데, 얘가 없어졌대. 소재 분명. 어떻게 해요? 공시채고 재권 판결. 이 멘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자, 니은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까지는 단독 신청. 여기 단독 신청. 네, 등기 관리자는 목적물의 저당 등기를, 자, 단독 신청 말소한다 아니라 직권 말소. 자, 직권 말소. 수용되면 저당권도 직권 말소 들어갑니다. 자, 이행 판결로 이겼죠? 승소. 자, 승소. 이행 판결. 그럼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자, 말소 등기할 때 그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걸려있대요. 근데 이해관계 승낙 있어요? 승낙 있대. 그럼 걔 어떻게? 예? 어떻게? 자, 직권. 직권 말소죠. 자, 무슨 관계? 주종 관계. 자, 주인이 아프면? 종도 아프다. 그래서 주종 관계니까 이건 직권 말소로 처리됩니다. 승낙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은 니은하고 리을하고 두 개 틀렸고요.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자, 권리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자, 변경 등기 중에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단독 신청이죠? 예. 권리 변경은 공동 신청. 그죠? 예. 부동산 변경이나 명인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하고 두 개입니다. 예, 자, 16번.
자, 요거 가등기 말소죠? 가등기 말소 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자, 요거는 단독 시험 맞아요. 네. 그다음에 자, 공사. 자, 공사는 민간 사업 시행자로 봐야 돼요. 이걸 관공서로 못 봅니다. 관공서가 되려면 국가나 지자체가 나야 돼. 국가지자체. 네. 뭐 요거는 단독 신청. 수용은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수용. 수용돼서 있는 걸 다 지운다 그러면 직권 말소예요. 근데 지금은 지운다는 소리 안 했어요. 예, 수용으로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맞죠? 그다음에 요거는 자, 저당권 변경. 자, 저당권 변경이죠. 자, 증액이든 감액이든 권리 변경이에요. 예, 공동의 단독이요. 이거 공동 신청. 권리 변경은 공동 신청이에요. 그럼 감액이죠?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가 해 주는 거예요, 요구라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권리자, 의무자, 감액이자, 감액. 감액되다가 없어지겠지. 그러면, 자, 저당권자는 등기, 의무자지. 저당권자가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워줘야 돼. 말소잖아, 말소. 감액되면 점점 작아지다가 없어지겠지. 증액되면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돼요. 그래서, 자, 권리 변경은 공동인데, 증액이냐, 감액이냐에 따라서 권리자, 의무자가 바뀔 수 있다. 그럼 감액이니까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됐죠? 자, 유증은 공동신청. 자, 포괄유증도 공동신청. 자, 특정유증도 공동신청. 자,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했죠.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다라고 하면 단독신청 하겠죠. 그건 안 나와요. 보존 등기 단독은 안 물어봐.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 난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 한번 내보라고. 좀 많이 틀릴 거라고. 그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 무조건 공동신청해요. 예.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자,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등기할 수가 있다. 그죠? 특정유증 받으면 보존등기할 수가 없다. 그건 보존등기 얘기고. 이건 이전등기니까 무조건 공동신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해요. 자, 됐고. 자, 다음 테마 또 넘어가 보죠. 예, 이번에는 예,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거 얘기할 거예요. 각하사유. 자, 각하 사유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나와 있죠? 예, 얘네들은 뭐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건 이거 외워야 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거 말고 다른 각하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하 사유까지 좀 볼게요. 예, 조금 더 하죠, 뭐. 원래 2시간 말라 그랬는데.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앞에 보세요. 예. 자, 각하 사유 총 11개죠? 11개 중에 몇 개 알아요? 세 개나 알아, 진짜? 난 두 개인 줄 알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관할위반.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관할위반은. 아, 이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관할위반. 딴 동네 건데 뭘 나와. 예, 당연히 각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오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오면 각하지 뭐. 좀 무권 데려갔거나 엉뚱한 놈이 왔으면 각하. 방문한다 그래놓고 안 왔어. 그럼 각하지 뭐. 자, 방문한다 그러고 편지 보내면 각하요. 자, 우편 신청할 수가 없다. 우편 촉탁할 수가 있다. 구별하셔야 돼요. 우편 신청 없어요. 우편 촉탁 있지. 자, 우리 신청은 방문 신청 아니면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요거 이제 예외입니다. 예, 요거에 대한 예외로 전자신청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서 써내죠? 우리 등기신청서에 뭐 써요? 등기신청서에 쓰는 거. 소지지명부터 써야지. 또. 명주번 써야지, 명주번. 또. 원인. 또. 목적. 아, 이걸, 아, 큰일이다. 이러면 곤란돼, 지금. 아, 신청서에. 아, 부동산 쓰고, 우리 이름 쓰고, 원인 목적 써야지, 뭐. 이것도 안 쓰면, 각하지. 그죠? 신청서에 또박또박 쓸 거 써라, 이거야. 신청서에 부동산 써놓고, 니네들 이름 쓰고, 원인 뭐야, 원인. 매매, 중요, 응, 쓰고, 며칠, 몇 월, 며칠. 그죠? 예, 최종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전환권 설정을 쓰고, 요걸 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로 딱 넘기면, 신청 정보 뒤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지. 그죠? 대리인도 써요? 신청서에 대리인 이름 써요? 대리인 주소 써요? 주민등록번호 써요? 안 쓰죠. 그죠? 예, 등기부에는 대리인 써, 안 써? 안 써. 등기부에는 대리인 안 들어가고 본인이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신청서가 잘못되면 어떻게? 각하. 이거 오후에 각하세요. 그죠? 이 신청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등기소에서는요, 이를 절차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서를 따박따박 가야 돼. 신청서. 신청서 똑바로 썼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서에 그 부동산 표시 썼죠? 그게 등기부 표제부랑 맞는지 보는 거야.
그죠? 예, 신청사에 사람 이름 썼겠죠? 그 사람이 명의인인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딴 사람이면 어떻게? 각하요. 근데 신청서는 아들이 있고 등기부에는 아버지가 있으면 해줘 안 해줘? 해줘야지. 그래서 아들이 포괄승계인이 된다? 그럼 받으려라. 그래서 제외한다. 그죠? 각하서 빼들어라. 그다음에 신청서랑 계약서랑 안 맞으면 어떻게? 각하. 원인증서 이게 계약서, 계약서. 계약서랑 신청서랑 안 맞게 써있다. 각하. 그죠? 예, 그 다음에 내야 될 것들을 안 냈다. 예를 들어 인감을 안 냈다, 대장을 안 냈다, 주소 안 냈다 그러면 각하. 그죠? 예, 그 다음에 취득세 안 냈다 그러면 허커, 허커. 그죠? 예, 그 다음에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가 대장이랑 안 맞아.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가 대장이랑 안 맞아. 어떻게? 각하. 이 11호죠. 그죠? 이렇게 해서 11개 각하사유 중에, 자, 우리 2호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첫 번째가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등기 능력 없는 권리. 들어오면 다 각하예요. 점유권, 유치권, 직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대신에 질권 중에 되는 거. 권리지권 되고 동산지권 안 된다 그랬죠? 예. 바닷속의 땅 이런 거 안 돼요. 터널 교량 이거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 안 됩니다. 자,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할 수가?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가? 부동산 일부를 분할하지 않고 이전할 수가? 없다. 분할하지 않고 저당 잡을 수가? 없다. 들어오면 다 가까이요. 자, 내 지분만 빌릴 수가? 없다, 없다, 없다. 안 된다니까 지금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뭘 또... 아, 집은 못 빌린다니까. 아, 부동산을 빌려야지 뭘 집을 빌려. 자, 예를 들어 대지권을 전세를 빌릴 수가? 대지권을 전세를 빌릴 수가? 없다. 들으면 어떻게 해? 카카, 카카. 그렇죠? 예, 부동산 일부를 빌릴 수가? 있지. 근데 지분은 못 빌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진짜 많이 나와 이거는. 예. 지분에 대한 전세권,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다 카카예요. 안 돼, 안 돼. 자, 다음. 자, 요거 많이 했었죠? 보존등기는 무조건 X죠? 예, 자, 요거 처분, 처분, 처분. OX. X, 요거는? X, 저도 할 만큼 하는 거야, 지금. 눈치가 좀 있으시지. 됐죠? 예. 자, 지역권은 승역지는 일부가 됩니다. 요역지는 무조건 전부고요. 자, 지분은 절대 못 빌린다. 됐죠? 연습 문제는 안 하기로. 자, 그 다음, 요거 많이 했어요. 보상은? 전원. 자, 보존 상속은 전원으로 되는 거고 자기 지분만은 불가능하다. 각하. 네, 가등기에기한 본등기는 1인이 자기 지분만 본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자, 1인이 전체 본등기 할 수가 없다 그랬지. 자, 수증자가 여러 명이래요. 자, 이 수증자끼리 의리가 있어 없어? 수증자끼리 의리가, 우리 애인끼리 의리가 있어 없어? 없어. 자, 각자 자기 것만 할 수가 있다고. 오히려 남의 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다 같이 가면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나 각자 가면 각자 하는 거야. 그렇죠? 유증, 보궐유증, 그다음에 가등기, 자기 지분만. 자, 이게 원칙이고요. 이 두 개만 이상한 거야, 이 두 개. 보상은 무조건 전원으로. 혼자 가더라도 전원으로 해야 된다. 자, 다음. 자, 특약은 아무거나 안 되죠? 예, 법령의 근거가 있는 특약. 환매 특약 같은 거 법적 근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같은 거 법적 근거 있는 거예요. 그런 근거 없는 특약 아무거나 우리끼리 특약했다고 들고 들어오면 어떡해? 각하예요, 각하, 각하. 뭘 또 안 돼요, 각하, 각하. 예. 분리하면 안 되는 거. 자, 전유분하고 대지권은 분리하면 안 되잖아요. 대지권 등기 들어오면 딱 접착이 되니까, 분리 들어오면 각하. 자, 농지 전세 안 되죠? 각하. 자, 채권하고 저당권은 같은 사람 거예요. 예, 돈 꺼준 사람이 저당 잡으니까 이게 분리되면 각하예요. 자, 보상은 전원. 자, 촉탁으로 해야 될 걸 신청하면 각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꼭 촉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면 각하돼요. 자, 보존등기에 또 보존등기 들어오면 각하죠. 중복등기 각하. 자, 그밖에 안 되는 게 많은데 자, 본등기 금지 가처분 절대 안 돼요. 예. 이전 등기랑 환매를 따로따로 하면 각하. 이게 동시에요. 그죠? 예. 말소청권이 뭐예요? 말소청권은 물청이죠? 물청. 자, 물청은 가등기할 수가 없다. 자,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를 못한다. 몇 번 얘기해. 자, 근데 등기를 못하는 걸 등기해놓고 거기에 가압류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말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죠. 자, 앞에 보세요. 17번. 자, 참고로 23번까지 있어요. 부동산 질권? 자, 각하사유 고르는 거죠? 예.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랑 환매랑 따로 들어왔네. 어떻게? 각하. 자, 공매 처분, 경매 처분 전부 다 촉탁이에요. 촉탁. 경공매 절차 다 촉탁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신청하면 각하. 촉탁으로 할 걸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경매, 공매 관련된 건 전부 다 촉탁이에요. 경매 절차에서 말소 기준 권리 이후로 딱 소멸하죠. 그게 말소, 말소 무슨 말소? 촉탁 말소. 촉탁. 경매 다 촉탁이라니까. 경공매 다 촉탁이에요. 그죠? 아무데나 직권 말소야. 직권 말소는 가등기 침해하는 거, 그거 수용할 때 직권 말소. 그리고 그때 직권 말소지. 아무데나 직권 말소 이러면 안 돼. 경공매 관련 다 촉탁이라니까. 말소도 촉탁이고 다 촉탁이에요. 예. 경매 등기 촉탁 다 촉탁. 자, 양도금지 특약은 근거 있어요? 법적 근거 있어. 민법에도 있고 등기 근거 있으니까 등기 해줘 안 해줘? 해줘야지.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 주소가 바뀌면 누구예요 이거? 예? 박찬호 어디서 어디로 갔어? 공주에서 강남 간 거고 그 직권 변경. 또 직권 말소 그런다 또. 자, 직권 변경. 그죠? 예. 요거는 등기가 되는 겁니다. 예. 요 두 가지가 기억 내연이 각각. 그죠? 예. 기억 니은 니근 율. 네, 자, 전부 각하죠? 네, 전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전부 11개 중에 2호죠, 전부 다. 29호. 자, 지분만 보존 등기 못하고, 농지 전세 못하고, 그죠? 네, 촉탁으로 할걸 신청하면 안 되고, 상속도 내 것만 안 되고, 자, 저당권 채권 불려면 안 되고, 자, 전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 네, 또 뭐 이런 질문 들었어요? 부동산 질권 있어요? 부동산 질권. 질권. 부동산 질권 있어요? 질권. 질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동산 질권 등기할 수가 없어요. 동산이죠, 동산. 동산 등기부는 안 나옵니다.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요. 부동산 질권 있어요? 부동산 질권 자체가 없어요. 부동산 질권이란 게 없어. 부동산 뭘 질권을 잡아? 자, 부동산은 저당 잡으면 돼, 저당. 부동산 저당권이 있으니까 부동산 질권이란 건 민법에 없어, 그냥. 아예 없어. 존재하질 않아. 그죠? 예, 대신에 권리질권. 권리질권. 권리질권은 민법상 존재하고 등기할 수가 있어요. 질권하고 저당권은 뭐가 좋아요? 질권, 저당권 다 담보 잡는 거예요? 돈 꺼주고 담보 잡을 때, 그죠? 예, 질권이 좋아요? 저당권이 좋아요? 저당이 좋아요? 왜 좋을까? 글쎄요. 은행이 우리한테 돈 꺼주고 저당 잡죠? 그러면 은행이 들어와서 내 집 써요? 안 써. 은행한테 쓰라 그러면 은행도 부담스러워해. 은행은 뭐라 그래? 2천 원 내세요. 우리 2천 원 내세요. 그걸 내가 은행이 그 집 가져가면 관리도 해야지, 비용도 들지. 그죠? 돈 꺼준 사람도 원하지 않아. 그죠? 근데 질권이란 게 뭐예요? 맡기는 거야. 그러면 돈 꺼주면서 그걸 맡아야 돼. 이해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동산은 등기가 없기 때문에 맡아야지. 동산, 내놔봐. 너 돈 갚을 때까지 쥐고 있을게. 이게 동산 질권이요. 근데 부동산 질권은 빌려준 사람도 원치 않아. 그러니까 아예 제도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 대신에 질권 중에 등기되는 건 권리 질권. 채권을 인지를 잡을 수 있단 말이죠. 예, 채권 증서 자꾸 돈 꺼주는 거예요. 근데 그 채권에 저당이 붙었대. 잘 됐다. 그럼 그 저당권에 부기 등기 쳐가지고 등기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권리 질권은 등기가 되고요. 자, 동산 질권은 등기가 안 되고, 부동산 질권은 아예 없고. 그죠? 질권, 예, 권리 질권입니다. 자, 보세요. 얘네들은 전부 다 각하세요. 맞죠? 자, 이번에 이제 이의신청 좀 할게요.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나오다 말다 그래요. 나오다 말다 그러는데. 올해 조금 주목받는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설명하려고 이거를 준비했어요. 앞에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역시, 기본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그림이고. 뭐, 기본서에는 제가, 모든 단원마다 이 그림을 다 넣어놨어요. 하나씩. 저 기본서 안 보여? 네. 가. 어이, 어디가? 가. 예. 더. 그렇지. 난 안 나와도 돼. 이것만 나오면 돼.
자, 기본서에 다 있는 그림이고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뭐 따로 특강을 또 했어요. 아카이브 특강이라고 혼자 촬영을 해가지고 이것만 쫙 설명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팔렸어, 올해. 잘 몰랐나 봐. 그래서 연년에 또 할 거예요, 또. 예. 이 그림 가지고 전범위를 이 그림으로 다 정리를 했는데 다들 모르셔가지고 못 보셨는데 근데 기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압축해가지고 오늘 자료에 또 넣었어요. 오늘 자료에. 예. 오늘 자료에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예. 자, 그거 참고하시고 앞에 보세요. 자, 요걸로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등기관의 처분이요. 각하 처분할 때도 있고요. 실행 처분할 수 있어요. 등기관이 각하할 수도 있고 실행할 수 있는데 둘 다 이의신청이 됩니다. 각하한 것도 왜 각하했니? 실행해줘. 할 수 있고요. 자, 실행한 것도 지워. 잘못돼서 지워. 이거 각하해야 되지. 왜 실행했어? 지워.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둘 다 됩니다. 근데 자, 등기관이 지워주는 거 두 개밖에 안 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 두 개 뭐? 관할 위반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나머지는 아예 이의신청 자체를 안 받아줘요. 그럼 실행된 거는 딱 두 개만 된다. 됐죠? 그 다음에 각하된 건 그런 거 없어. 각하된 거는 1호로 각하든 11호로 각하든 불문하고 다 이의신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워요. 실행된 거를 이의신청하는 건 두 개밖에 없다. 실행됐다라는 멘트가 나왔는데 자 다른 사유로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요즘에. 그럼 시험에 자 올해 나온 게 뭐냐 그러면 각하됐으면 자 제3자 있어, 없어? 각하됐으면 제3자가 없어. 각하된데 뭔 제3자야? 본인들이 열받지. 내가 등기 신청했는데 각하당했어. 내가 열받아요? 제3자 열받아요? 내가 열받지. 그럼 누가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각하됐는데 제3자가 이의신청한다 못한다? 못한다. 당사자가 한단 말이에요. 요게 나왔어, 올해. 올해. 자, 다시. 각하 사유에 대해서는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행됐으면 당사자는 열받을 게 없었어요, 사실은. 실행됐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일단 요거는 좀 잡아놓읍시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요. 등기관이 잘못했다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준이냐? 등기관 처분식 기준이야. 등기관 처분 이후에 자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 이의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등기관 처분한 그 당시만 봐야지. 그 이후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 당시에도 등기관은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 등기관은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언제 기준이다? 등기관 처분식 기준. 그 새로운 사실로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 됐죠? 자,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기간장 없어요. 언제든지 이 신청이 내가 실익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이 신청 기간 제한을 두면 서로 피곤해져. 예를 들어 이 신청은 한 달 이내 해라라고 규정을 두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해 서로.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쿨하게 해라. 저 대신에도 이 신청 안 하면 우리 진행한다 이거예요. 진행한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한 통으로 묶어놓어서 외워놓으셔야 돼, 이게. 자, 교재 다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이 신청은, 자, 법원에 하는 거예요. 신청서를 법원에 낸다, OX. X. 신청서는 등기소에 낸다. 그럼 먼저 등기관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등기관이 먼저 선조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등기관이 볼 때 해줘야 되겠대. 그럼 미안하다 그런 거야. 등기관이 잘못 각하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실행해주겠지. 미안해, 내가 각하 잘못했다. 실행. 이유 있으니까. 그죠? 예, 잘못 실행했으면. 잘못 실행인데 뭘 또 각하요. 실행했으면 말소해야지. 말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왜? 1호 2호니까. 그죠? 나머지 인식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잘못 실행했으면 말소해드리고. 그죠? 예, 만약에 각하했으면 실행해드리고. 그럼 이유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요거 시험이 잘 안 나와. 안 나와, 그죠? 예. 이웃으면 해준다. 너무 간단하니까, 그죠? 예. 근데 나는 가서 얘기해줄게. 한번 내보라고. 예. 많이 헷갈릴 거라고, 그죠? 예.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자, 이유 없대. 해줘, 못 해줘? 못 해줘. 자기가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난 잘못한 거 없다. 예. 가볼까? 법원 가볼까? 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지. 그죠? 근데 법원 보낼 때 약간 쫄려. 그 며칠 검토해. 3일 검토해, 3일. 그죠? 요거 7일로 바꿨어요, 올해. 올해, 자, 올해 이제 다른 시험에서 7일을 바꿨습니다. 자, 3일 이내 어디로 보낸다? 법원 보낸다.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보고 이제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유 있으면, 야, 등기관을 해드려!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유 없으면 기각, 각하에서 빠꾸 치면, 얘네들은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면 돼, 이제. 이유 없으면. 그죠? 그럼 결정 전에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미리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등기소 거쳐서 법원으로 간다. 그래서 이유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법원이 한다.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한다? 등기소 제출한다. 요 원리예요. 그죠? 네. 이유 있으면 해드리고, 이유 없으면 넘어가거나 기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얘네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제가 찝어드리는 건, 각하됐을 때, 자, 제3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행됐을 때만이 제3자. 그죠? 예. 자, 다시, 예, 우리 이제 교재 좀 볼게요. 써놓은 거 좀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각하. 보이세요? 각하. 각하 일정에 대해서. 예. 자, 각하.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자, 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뒤에는 괜히 쓴 거예요. 각하 결정이 났다. 그러면 제3자는 나올 일이 없다. 그죠? 예, 요 질문 봐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자, 처분식 기준이고, 자, 사후 자료, 새로운 자료는 고려할 수 없다. 그죠? 자, 기간 제한도 없고, 집행정 여력도 없다. 자, 법원에 이의신청하지만, 구체적으로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됐죠? 자, 여기, 각하된 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못 따진다. 됐죠? 요 정도. 자, 그러면. 잡혀보세요. 19번. 틀린 거. 기억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죠? 예. 새로운 사실로 인정할 수가 없다. 당시만, 처분 당시만 봐라 그랬지. 예. 법원에 이의신청이요? 법원에 이의신청 맞아요? 맞죠? 맞지? 법원에 이의신청 맞아요. 예. 이유 없대. 이유 없대. 이유 없대. 자기가 잘했다는 거지. 어디로 보내? 법원 보내야지. 이의신청자한테 왜 보내? 법원에 보내야지. 됐죠? 예.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맞고 다 틀렸죠? 예. 자, 한 문제 더인 줄 알았더니. 아, 여기까지만 합시다, 요거. 네. 자, 이제 실거래가액 등기로 넘어갈 건데요. 요거는 우리 자료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료. 뭐, 안 쉬고 그냥 끝낼게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낼게요. 네. 자, 펴보세요. 네, 펴보시면, 자, 요 자료에, 여기다가 이제 좀 모아놨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신청서예요. 신청서. 이건 신청서. 신청서에 쓰는 거. 자, 등기 신청서에 뭐 써야 돼요? 뭐 소지지면 쓰고, 또 명지번 쓰고, 또 등기 원인과 목적 쓰고. 그죠? 그다음에 신청서 뒤에다가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고, 비밀번호 써내는 거죠. 그다음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늘 날짜 쓰고, 그다음에 무슨 무슨 등기서 받아주세요. 자, 대리인의 이름 써요? 주소 써요? 등록번호 써요? 안 쓴다 그랬지. 그렇죠? 요게 이제 신청서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즘 신청서 쓰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자, 신청서에다가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를 써낸다. OX. X죠. 권리가 없잖아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다음 자, 여기서는 검인이고요. 자, 여기서는 실거래가액 등기예요. 자, 두 개를 비교합니다. 검인 계약서. 자, 검인 계약서는 무슨 계약이든 자, 소유권 이전되는 계약이면 무조건 검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매매 계약도 검인을 받아야 되지만, 자, 매매 계약은 뭐 했으니까? 신고했으니까. 신고 필증을 대신 냈으니까 검인을 받은 걸로 본다. 자, 두 개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자, 이 제도가 먼저 있었고, 이게 나중에 들어왔어. 나중에 들어오면서 신고도 하고 검인도 받고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고했으면 검인을 받은 걸로 본다 해준 거야. 자, 임대차 계약이나 저당 계약은 검인 안 받아요. 임대차, 저당, 이건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되는 계약은 다 검인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돼. 증여계약도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등기 하잖아요.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또 놀라운 사실이요?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자, 그러면 그것도 검인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한다 그랬죠? 손자 이름 뭐였어요? 정원에서 개명에서 뭐가 됐어? 그런 거 잘 해온다. 희한하게. 놀라워요. 그죠? 그런 경우 증여 받을 때도 그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할 수 있죠. 예, 교환계약서에도 검인을 받아야 돼. 근데 자,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소송을 했어. 판결에서 이겨버렸어. 그럼 판결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자, 요게 함정이죠. 예, 판결서에도 검인을 받아야 된다.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해가 안 된대. 뭘 이해를 해. 법에 이렇게 써 있어. 제발 이해 좀 하지 마. 난 진짜 섭섭해 진짜. 이해 좀 하지 마. 뭘 이해를 해.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해 못해요. 뭘 이해를 해.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법은요. 자, 현황을 외우는 거예요. 현황. 현재 실정법을 외워서 시험 보러 가는 것이지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 논리도 맞고 저쪽 논리도 맞아. 근데 지금 현행법은 이렇게 결정한 거다라는 걸 외웠냐 안 외웠냐 물어본다고 시험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출제자들이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서 중개사를 시켜주고 그런 거 아니야. 별 관심 없어요. 이 문제 내는 사람들은요.
문제만 안 틀리면 돼, 자기들. 이의신청만 안 당하면 돼. 그럼 어떻게 내겠어요? 법조문 딱 갖다 놓고 확실하게 틀리게 되거나, 그죠? 확실하게 맞게 되거나, 요거예요. 그거 까딱해서 욕먹으면 싫으니까. 그게 목표이지. 여러분이 뭐 법적 이해를 높이고 이런 거 목표는 없어. 그러니까 제발 이해 좀 하지 마. 왜 우세요? 예. 판결을 받으면 검인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돼. 이게 원래 계약인데 검인을 받는 계약인데 소송을 했을 때예요. 검인을 받는 계약에 소송해서 판결을 받았다. 그럼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지. 이게 올해 나왔어요, 올해. 올해 법무부에서 이게 나왔어요. 예. 판결서에서 검인을 받아야 된다.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 올해.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검인. 근데 자, 신고를 했거나 자, 허가를 받으면 검인을 받은 걸로 본다. 자, 신고. 자, 신고 필증이 있으면 신고 필증에 예를 들어서 10억 써 있겠지. 그럼 10억을 신청서에서 써내야 돼요. 그죠? 이거는 꼭 매매 계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 들어갈 때 신청서에다가 10억 쓰고 그 10억이라고 신고한 거 갖고 와 봐. 부동산 2개야? 그럼 목록 갖고 와. 목록. 자, 그러면 등기부 중에서도 어디다 써 줄게? 갑구에서 줄게. 갑구. 자, 갑구 중에서도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다가, 얘 10억, 이렇게 써준다 그랬죠? 예, 등기 원인란에 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다가 10억 써준다. 자, 매매, 목록은 몇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 뭔가 다섯 개 이상 있었죠? 공동 담보 목록. 그건 다섯 개 이상. 목록이 두 개 있어요. 매매 목록과 공동 담보 목록. 공동 담보 목록 세 개로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예, 다섯 개 이상. 매매 목록은 두 개 이상. 자, 장난칩니다. 자, 매매를 두 개 이상 매매할 때는 반드시 매매 목록을 낸다고 X. 반드시는 또 아니야. 반드시. 자, 이게 신고 관청이 따로따로 해서 신고 필증이 따로따로 나왔으면 안 내요. 신고 필증 하나에 두 개 이상일 때. 이럴 때는 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하나일 땐 절대 안 낸다고 X. X. 자, 하나일 때도 여러 사람 매도인 여러 사람 매수인. 양쪽이 다 여러 사람이어야 돼. 여기는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이다. 그럼 안 내요. 양쪽이 다 여러 사람일 때는 하나일 때도 목록이 들어간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 요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래가액하고 매매 이렇게 세트고요. 자, 검인하고 두 개 비교하셔야 되고 신청서는 따릅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밑에 지문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디 갔냐? 네. 아, 여기 있어요. 2번 지문과 3번 지문 있죠? 자, 앞에 보세요. 20번 문제. 자, 우리 자료는 없고요.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기출문제예요. 자, 갑구의 등기 원인란 아니죠? 권리자 기타 사항란. 거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 틀렸고요. 나머지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 있고요. 자, 두 개 이상일 때 특별히 관할 관청이 같은을 써줬어요. 이거 놓치면은 출제 오류다라는 걸 출제에서 인식하고 낸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쓰고 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한번 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강조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저거 거래 신고필증 내라 그랬죠? 신고필증. 예, 같이 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가액을 어디다 써내야 돼? 신청서에. 신청서에다가 거래가 써내야죠. 됐죠? 예. 자, 21번. 이것도 한번 보죠. 자, 옳은 거. 예. 또 갔어, 이거? 가. 왔어요? 예, 왔어. 예. 자, 분할 금지 약정 오늘 배웠죠?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오늘 첫 시간 배운 거예요, 첫 시간에요, 그죠? 예, 부기등기로 약정이 됐어. 그러면 그 분할할 수가 없죠? 기간 동안에, 그죠? 예. 그 내용이 변경되려면, 예, 혼자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야 돼. 공동신청이에요. 이름이 틀렸죠? 예. 그거, 분할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지분 팔고 나간대. 그럼 해줘, 안 해줘? 해줘. 할 수 있다. 분할하지 말자 그랬지. 지분 파는 거에 뭐 지 마음이지 뭐. 그죠? 요거 틀렸어요? 예. 요것도 틀렸어요. 그러면 답이 두 개겠지 뭐. 그죠? 예, 보세요. 매매계약서 들어왔죠? 매매계약서.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래요. 그러면 거래가액을 신청서에 써낼 필요가 있어.
그죠? 만약에 가등기다 그러면 안 써네요. 가등기는 본등기 할 때 써내니까. 예. 그래서 매매계약서로 이전등기 할 때 거래가액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거래가액을 신청서에 써낼 때 한 개의 부동산에 여러 사람, 여러 사람 나왔죠? 그 목록 낸다, 낸다. 낸다, 낸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맞는 겁니다. 자, 됐고요. 신탁. 네.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이건 자료 다 있어요. 답 다 있으니까 앞에 보세요. 배우세요. 네. 자, 각하 나왔어요, 각하? 각하. 자, OX. X. X. 자, 각하 됐으면 재산자 안 되죠. 예. 네. 여기 보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한대요. 근데 판결 받았어요? 검인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된다. 저 아까 했잖아요. 저 X입니다, X. X. 자, 3번. 자, 두 개 이상인데 각각 신고했어요? 목록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X죠, X. 예. 4번 보세요. 자, 이거 X입니다, X. 이건 등기 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등기 기록. 등기 기록. 옛날 말로 등기 용지라 그래요. 용지. 표제부 갖고 울고. 얘네들은 부동산 하나마다 넣는 겁니다. 이런 등기 기록을 모아가지고 전산 처리해서 덩어리를 만들면 등기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우리 교재. 자, 여기다가 이제 써놨거든요. 자,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 써놨어요. 등기 부하고요. 자, 등기 기록하고. 두 개를 싹 바꿔놓으면 되게 그럴듯 해요. 되게 치사하죠. 되게 치사해요. 이제 올해 본부사 이 지문이 나왔어요. 틀린 지문으로. 등기부와 등기기록을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하고 묶어봤어요? 5번, 6번 묶어놨고요. 자, 7번, 8번 묶었어요? 7번, 8번 묶어보시고요. 자, 이것도 제가 수업시간에 되게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외울 때 됐어요, 이제. 예. 요거는 동일인. 여기도 동일인. 자, 여기는 동일인이 아닌 자, 동일인이 아닌 자. 됐죠? 자, 이거 몇 년 전에 개정됐고, 이건 이제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동일인인 경우에는, 자, 전세권자 A였고, 임차권자도 A였다. 어차피 같은 사람인데, 색깔이 또 그러네. 자, 어차피 같은 사람, A고, 전세권. 자, 임차권도 A고. 자, 어차피 같은 사람인데, 전세 임차가 원래는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두 개 갑자기. 근데, 어차피 같은 사람인데, 임차권으로서 이 사람을 더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할 수가 있다로 개정됐거든요. 예, 여기서 이렇게 개정됐어요. 근데 자, 동일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가 작년에 또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전세권은 A인데요. 여기 임차권은 B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 B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A의 전세권보다 먼저 갖췄대. 그 취득한 날이 자, 이 접수일보다 먼저래. 자, 그렇다면 이건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자, 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요거가 지금 최근에 지분에 여러 군데서 뜨고 있기 때문에 같이 뭐 되게 단순하죠? 단순하니까 결론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만약에 구체적인 절차적인 내용을 막 내겠다 그러면 틀려주면 돼. 걱정 마시고 결론만은 요건 좀 잡아놓으세요. 자, 됐고요. 자, 9번 보세요. 9번. 자, 9번. 자, 등기관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죠? 그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소관청한테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 자,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들은 등기소에서 소관청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가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경정, 소유권 말소, 소유권 말소 회복 다 돼요. 자, 소유권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다 돼요. 그런데 소유권 가등기 되면 통제한다고 OX. X, 가등기는 빼고, 가등기 빼고, 소관청 알려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소유권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그러면 소관청 알려야 된다고 X, O. 됐죠?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들이 전부 다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 말소 등기도 알려줍니다. 소유권 말소 회복 등기도 알려주고요. 예, 등기소에서 소관청에. 요 지문도 평소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점검했고요. 자, 10번 보세요. 자, 원래 출석을 했을 때는요, 자, 출석했을 때는 인감을 안 내도 된다, 였었는데, 개정되어서, 자, 출석을 했어도 제출해야 된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뀐 지 상당히 됐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법무사 이게 출제됐기 때문에 점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1번 보시면 매도용 인감을 가져다가 자 지상권 갖다 낼 때 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용도 바뀌어도 된다 그랬죠? 네, 반드시 매매일 때는 매도용을 내야 되지만 나머지는 섞어 내도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네. 자 12번은 뭐죠? 자, 토지 건물은 별도 부동산이죠?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따로따로 전세할 수가 있다. 있다. 5예요. 5. 그다음에 13번. 이것도 제가 동영회 냈었던 거죠, 최근에. 자, 1층 전세와 4층 전세. 따로따로잖아요. 1층은 갑이고 4층은 을인데 1층이 연장된대. 그럼 4층 전세권자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야 돼. 그럼 나는 4층인데 뭔 상관이야 이러면 안 돼요. 자, 1층 전세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얘가 돈 빼가면 돈 못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해당? 한다. 한다. X죠. X. 분명히 찝어졌어요. 1층 4층 해당한다. 예. 1층 4층을 외웠는데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까먹어. 이러면 곤란해. 해당한다. 예. 용의권은 상관없지만 돈 문제에서 이해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앞에 보세요. 14번. 자, 14번. 예,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 구분 건물에 자, 고유번호를 붙인다는 거죠? 예, 한동 전체에 붙일까? 전유 부분에 붙일까? 고유번호를 붙이게 돼 있어요. 부동산마다. 그죠? 구분 건물에 하면 전체에 하나 붙일까? 개별 전유 부분에 따로 붙일까? 예, 자, 개별 전유 부분에 따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한동 건물 전체에 고유번호를 붙인다. OX. X. 그럼 여기 보시면 전유분마다. 전유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토지 하나, 건물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구분 건물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전유분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한 번 나온 적 있고 이게 아마 올해 간평사의 지문이 떴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시려고. 요거 X고 요게 O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지금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고유번호는 전유분마다 구분 건물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신탁등기 중에 좀 특이한 걸로 두 개를 좀 넣어놨습니다. 신탁등기는 제가 뭐 따로 공식 하나 해드린 게 있는데 요즘 그걸 또 안 내더라고. 안 내고 조금 특이한 걸로 요즘에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 개 부동산에 묶어가지고 신탁을 할 때요. 신청서는 하나로 일괄이 돼요. 근데 자 신탁은 일괄이에요?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그래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신탁은 매 부동산별로 작성해야 돼. 신청서는 하나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근데 신탁원본은 별개로 해야 된다. 자, 15번 왜 틀린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 16번. 신탁이 종료돼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신탁등기 말소하는 거죠? 자, 이 신탁등기 말소도 수탁자 단독신청. 수탁자 단독신청. 근데 이 신탁등기 말소를 직권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것도. 그죠? 예.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문제 두 개만 더 해드릴게요. 예. 틀린 거. 자, 틀린 거. 3번. 자, 3번에 뭐가 있어요? 권리 변경. 권리 변경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부주, 부부주. 이제 왜 썼으면 좋겠어, 진짜. 난 섭섭해서 말도 안 나와, 지금. 네. 저 시간에 권리 변경 몇 번을 했어, 지금. 이해관계 승낙 있어, 없어? 승낙 없으면 주등기 3번 틀렸지. 그죠? 바로 찾아야 돼. 뭘 또 1번이야, 1번은. 표제부에 표시번호 있어요? 표시번호. 그럼 갑구 을구에는 무슨 번호가 있어? 순위번호가 있지. 순위번호. 표시번호를 왜 갑구 을구했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 갑구의 권리자가 두 사람이면 지분 써 안 써? 써. 자, 이때 지분은 공유 지분, 합유 지분. 공유 지분.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를 못 하니까 합유라는 뜻만 쓰라. 그죠? 아, 이게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법 조문이. 그렇죠? 예, 3번 틀렸고. 자, 4번에 소재 불명 있죠? 어떻게 해요? 예, 공시죄고 재권 판결 받아서 어떻게? 단독 신청 말소.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예. 5번. 자,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를 했으면 소관청에 알려 줄 필요가 있어. 자, 등기소에서 소관청에 알려 줘야지. 3번 틀렸어요. 예. 하나 더.
자, 맞아요? 자, 3번. 열람도 되고, 증명서도 되고, 폐쇄된 기부도 연구 보존하고 다 공개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다 맞죠? 자, 특히 지분은 빌려, 못 빌려? 못 빌려. 그죠? 이걸 대지권으로 바꿔도 돼요. 자, 대지권에 대한 전세는 할 수가 없다. 그죠? 자, 고유번호는 전유분마다. 방금 봤었죠? 예, 그 다음에 증액하면 권리 변경이죠? 예, 주등기, 부기등기. 부부주. 자, 제3자 승낙 있어, 없어? 없으면? 주등기. 없으면? 있으면? 부기등기. 됐죠? 자, 부기등기 뭐에 서는 거예요. 그죠?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를 또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2-1-1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고생하셨는데요. 나머지도 아직 시간 되게 많이 남았어요. 거의 2주 남았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목마다 2-3시간씩 계속 돌려서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